네, 하프 7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복습 결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정책 평가 쪽다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어려운 것들 한번 꼼꼼히 챙겨봤죠. 막상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할 만하죠. 일단 1번 문제는 집행인데요. 집행 쪽에서 상향식, 하향식은 제가 문제를 아무리 길게 내도 여러분들 쉽게 풀었죠. 상향이냐, 하향이냐. 1번.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의 존재 가능성 부인. 목표 대신 집행 문제 해결. 현장 문제 해결. 상향 맞고. 2번.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 기준은 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 이러면 하향식인데. 그게 아니라 일선 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 그렇죠? 일선 집행관료의 능력을 강조하면 상향식. 4번.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통제를 완화합니다. 일선 관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한을 팍팍 줘야 돼요. 상향식. 3번. 일선 집행관료의 문제 해결 능력 이러면 상향식인데 그것보다 집행 과정의 법적 구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집행 과정을 구조화 다 짜줍니다. 뭐 법으로 승인을 해. 이대로 해. 하향식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일부러 좀 길게 내봤습니다. 그래도 쉽죠. 2번. 다양한 집행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립스키가 단독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선 관료 제로는. 일단, 립스키의 일선 관료 제로는 상향식 연구예요. 그래서 일선 관료의 재량권이 크다라고 보고,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관료의 대응. 5개, 4개, 우리 정리를 했었죠.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기여, 불충분한 자원,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불명확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 그다음에 리을, 고객들의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거, 5가지 정리했었고, 이거는 이해 다 우리 해봤지만, 암기하다시피 해야 문제가 바로바로 풀린다라고 그랬어요.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니은은 왜 틀린 거예요? 이건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료의 대응이죠.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유형화한다, 단순화한다,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니은 디귿 4번이 되겠고요. 3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정책 평가 쪽인데요. 일단 평가의 유형입니다. 3번, 4번 이 문장들을 자주 보다 보면은 둘다 과정 평가에 대한 문장인가 보다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정책 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정 평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뭐 협의 안 붙여도 됩니다. 이거 그냥 과정 평가예요. 정책 집행 과정상의 인과관계 경로를 검증 확인하여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면 영향평가, 총괄평가인데 과정을 검증하여 영향을 추정하는 거. 과정평가죠, 과정평가. 자, 그래서 총괄 영향, 그다음에 과정 두개 바꿔가지고 틀린 선수를 내죠.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무조건 과정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형성평가랑 과정평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두 개가 거의 같이 가고 총괄평가와 영향평가는 원래 똑같은 거니까 두개 바꿔서 내는 패턴 대비를 하는 겁니다.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기출문제 맨날 나오니까 똑같은 문장 또 나오니 이 문장 여러 번 읽어두면 됩니다. 과정. 그다음에 1번. 메타평가는 평가한 것을 한번더 평가합니다. 그래서 메타 혹은 상위평가라고도 하고요. 평가한 것을 종합한다라고도 해요. 2번. 평가성 사정은 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여기 나오는 거다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를 사정하고 실행 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자료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평가를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열한 것뿐이고요.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오케이. 주로 3번, 4번에서 형성 과정하고 총괄 영향 두개 바꾸는 패턴이 잘 나오죠. 그다음에 4번. 자, 타당성 어렵죠. 하지만 이제 구분은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 설계가 된 정도, 통계 처리 똑바로 해라.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그다음에 니은에 저뭐 이상한 거 나오다가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자, 앞에 나열된 것은 평가 과정을 되게 엄밀한 용어들로 설명한 것뿐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요거 한
여러 번 계속 읽었죠. 이게 구성타당성인데 구성타당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 표현 계속 익혀두자. 요 표현만 익혀도 문제는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성타당성? 어려워? 이해가 덜 돼도 문제? 풀리죠? 우리는 항상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먼저 만들고 거꾸로 이해 나가는 거죠. 우리 시험장에서 이거 답만 구하면 됩니다. 네, 디귿. 평가의 결과가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정책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 이러면 내적 타당성. 제3변수 없이 오직 정책의 효과를 야기시키는가. 외적 타당성은 그 결과를 외부, 다른 집단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다르죠. 네, 마지막 리얼은 1번하고 똑같이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입니다. 자, 1종, 2종으로는 통계 처리할 때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 리은 뒤는 다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 있었는데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과 외적 타당성 위험 요인 구분 문제도 나오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 매칭하는 것도 나옵니다. A. 정책 집행 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불었어요. 그럼 상실된 거네. 디귿 상실 효과. B.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성원이 동등하지 못해 선발을 잘못한 거죠? 선발 효과가 되겠네요. 선발 효과만 유일한 외재적 요인이죠? 내적 타당성 저요인 중에서 외재적 요인. 실험하기 전부터 망한 거죠. C. 특정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 효과. D 맞지?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되는 거. 덜 극단적인. 그러니까 평균치로 점점 회귀하는 거. 회귀라는 단어를 주면 너무 쉬우니까 표류 이렇게 좀 바꾼 거죠. 회귀 인공요인이 되겠습니다. 니은 회귀 효과, 회귀 인공요인. 매칭을 잘 해보시면 2번이 맞습니다. 자, 연습.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 연습 잘 해주세요. 자, 6번. 이것도 이제 내용은 드럽게 어려운데 문제는 쉬웠죠.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옳은 거, 진준비 비교하는 건데요. 1번, 못 틀렸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완전히 동질적이래요. 그러면 진실험. 우리 진, 무, 동 이렇게 외워버렸죠.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거. 그래서 진실험.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이 없다. 비교 집단 없으면 무조건 뭐? 비실험. 비실험. 요런 식으로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자, 비교 집단 없이 실험 집단만을, 그래서 비실, 비실, 비실 이렇게 외웠죠. 비실험은 실험 집단밖에 없다 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내적 타당도가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뭐 비실험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바꿔야 되려나?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네. 진실험이 내적 타당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죠. 요 부분을 이제 지워버려도 되겠고요. 비교 집단, 통제 집단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3번. 짝짓기 방법, 뭐 무슨 방법, 무슨 방법, 시계열 방법 어찌저찌 하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한데 이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집단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준실험이죠. 준실험은 동질성 확보가 안 돼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준실험입니다. 진실험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험은 정의가 보다 완벽하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이런 거 말고 무작위 배정으로. 자,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지만 이런 설계 방법을 쓰면 준실험이다. 요건 우리가 연습을 했죠. 문제도 그것만 가지고도 풀리죠. 정답은 4번. 진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실험이죠. 대신에 너무 이상적이라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죠. 진준비, 진실험이 내적 타당성 가장 높다. 외적 타당성은 가장 낮다. 실행 가능성도 가장 낮다. 이 세 가지의 정의와 그 내적, 외적, 실행 가능성 요거 순서만 외우면 그냥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요. 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7번 우리 정부 업무 평가 제도. 우리나라 법조문 문제 암기하는 문제였죠. 자,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찍어준 부분 다 있죠. 자, 특정 평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한다. 국무총리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일하면은 함께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한다. 쓸데없는 외우는 게 아니라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한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바로 매직아이처럼 틀린 부분이 보이는 거죠. 자, 나머지도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도 국무총리가 수립합니다. 자, 여기서는 위원회 소속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누가 만드냐 물어본 거죠. 국무총리가 만든다. 2번, 정부 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한다. 그래서 크게 중앙, 지방, 공공기관 다 있었죠. 4번,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기관이 평가한다.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없다. 외부기관이 평가한다. 이런 거 외워두시면은 바로바로 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쓸데없는 거 외우고 쓸데없는 데서 고민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찍어준 것들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8번, 조직이론이네요. 조직이론은 너무 쉽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이죠. 합리적, 능률적 관리와 유일한 최선의 구조설계. 신고전적 인간관계론이죠. 인간의 사회적 측면과 비공유 집단에 대한 관심. 근데 신고전적까지는 아직 폐쇄체제예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고려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여기는 안 괜찮죠.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은 현대적 조직으로서 현대 행정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급변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을 말하죠. 4번, 현대적 조직이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직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 구조가 이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3개 구분 아주 쉬운 문제였고, 다음 집권화 잘 나온다고 그랬죠. 집권화 촉진적인, 분권화 촉진적인 쉬워요. 조직의 위기 상황 집권화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진다. 집권화를 줄여야 돼. 분권화 시켜야 돼. 외웠죠? 통일성에 대한 요청. 그렇죠? 한 명이 다 정해줘야 통일성이 높죠? 집권화 되기 쉽습니다. 자, 환경과 기술의 격동성. 자, 이 격동성이라는 것은 변화죠, 변화. 환경과 기술이 격동적으로 변화한다.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분권화 되기 쉽습니다. 오케이. 변화에 대응하려면은 집권화보다는 분권화가 훨씬 빠르다라고 그랬죠. 집권화는 대응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 저 꼭대기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거기서 명령이 내려와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분권화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고. 자, 집권화, 분권화 촉진 요인들 잘 나옵니다. 네, 마지막 폐로우. 자, 폐로우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자, 폐로우 네 가지 기술 유형을 분류했는데 이런 거 풀어야죠. 과제 다양성 적지만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아. 이러면 바로 장인적 기술. 여기다 다른 거 넣으면 틀리는 이런 패턴 잘 준비하시고요. 2번, 같은 패턴이죠. 과제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아. 이러면 공학적 기술. 과제 다양성이 높아서 이상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분석 가능성도 높은 거야. 그래서 처리하기가 너무 편해. 공학적 기술이었죠. 2번. 1, 2번처럼 네 개 중에 뭐냐,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개 중에 뭐냐, 요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과제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낮아. 그래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가장 유기적인 구조가 필요한 게 비일상적 기술이죠. 4번, 가장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필요로 하는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이다. 자, 유기적 기계적 구조 여부는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기계적 구조,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유기적 구조입니다. 아, 근데 분석 가능성이 낮은 장인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 두 개를 비교하면 또 비일상적 기술이 더 유기적인 구조가 필요하긴 하겠죠. 과제 다양성까지 높으니까. 지금 설명이 너무 빠르고 잘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네 칸 과제 다양성, 분석 가능성 높냐 낮냐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딱딱 나와야 돼요. 높다 낮다 어떤 조합이면은 무슨 기술 이래야 이런 설명들도 더 잘 들어오는 겁니다. 자, 먼저 반복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조직이론 들어왔는데요. 조직이론은 확실히 공부하기 편해졌죠. 다음 시간에 조직이론 쭉 편안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